안녕하세요. 포머석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무리함수의 합성함수와 역함수인데요. 이제 뭐 합성함수, 역함수 짬뽕되어 있는 것들을 또 이제 보니까 뭐 유리함수도 있고 무리함수도 있고 뭐 있네. 그렇죠? 하여튼 이제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 다 배웠던 내용들의 반복에 불과하니까 거듭 당부하지만 합성함수와 역함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역함수는 정의, 성질, 기타 등등을 잘 활용해서 문제 처리할 수 있어야겠다. 그렇죠? 자, 문제 풀어 갈게. 정의역이요. X바. X가 1보다 크대요. 이런 상태의 정의역이 있어서 이때 두 함수 fx는 유리함수가 주어져서 fx는요. 엑마 1분의 x 플러스는 유리함수. gx는요. 루트 3x 마이너스 gx는요. gx는요. 루트 3x 마이너스 이렇게. 그렇죠? 자, 이때 f 합성 좀 길긴 하죠. f 합성 바로 하고요. g 합성 F의 전체에 또 인버스 때려 놓고 합성 F 다음에 3액 갖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일단 요 안에 있는 거 괄호 먼저 처리해야겠죠. 그렇죠? 처리해 줄게. F 합성한 다음에 요건 어떻게 해요? 인버스 때려 주고요. 자리를 바꾸는 거 알고 있죠? 자리 바꿔야 돼.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F 3 여기까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한 거냐면 요 부분을 이렇게 풀어 준 거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 있던 F 합성 F 인버스는 뭐야? 항상 항등함수 I죠. 그쵸? I는 합성 하나 많아. 그쵸? 왜? 는 게 그대로 나오니까 I는 합성 하나 많아. 그쵸? 따라서 요 놈이 I는 쓸데없고 이제 요거만 남겠죠? G 인버스 합성 F 얼마야?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참 정답 이제 G 인버스 F3 이걸 구해주면 되겠어. 그쵸? 됐죠? F3 값은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여기다가 3 넣어주면 되겠죠? 3 넣어주면 2분의 4니까 2 나와요. 얘가 2니까 우리가 찾은 정답이 G 인버스 2가 정답이야. 근데 G 인버스 2가 구하는데 이거에 또 역함수 구해가지고 물론 여기 G 인버스 X 구해가지고 2를 넣어도 정답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누누누누누누이 얘기했어. 알겠어? 누누이 강조했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K라 하자. 우리가 찾은 정답은 뭐야 이제? K가 정답이지. 그치? 이걸 놓는 순간에 역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E하고 K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마니또, 소울메이트, 뭐야 이거 데칼코마니, 젠장, 뭐야 이거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1대1 대응관계 따라서 G 인버스 E가 K면은요 그러면은요 당연히 뭐? GK는 얼마야? GK는 E라는 사실이 당연히 나와야 돼. 이게 안 나면 역함수 다시 공부해, 젠장. 알겠어요?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역함수 다시 공부해야 돼. 됐어? 처리가 돼야겠죠? 그러면 역함수 구할 필요 없이 저기 있던 X 자리에다가 K를 넣어주면 얼마 나온다고? 2 나온다고. 끝났네. 루트에 3K 마이너스 2개 2가 나온다. 양변 제곱해줍니다. 3K 마이너스 4죠? 6이고 따라서 K는 2인 걸 금방 알 수 있잖아. 얘가 얼마라고? 얘 2라고요. 따라서 정답 얼마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몇 번? 2번. 자, 이렇게 뭐를요?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또 합성함수 뭐 이런 것들 다 기본적인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서요. 소스만 유무리함수가 쓰이고 있는 것 뿐이야. 그쵸? 다음 문제. fx는 루트 2x 마이너스 4. fx가 있는데 fx는 루트에 2x 얼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어. 그쵸? 자, 이거에 대한 함수 gx가 f 합성 gx 이거 또 나왔지. 그지? 응. 자꾸 나온다고 얘기했어. 그죠? 이거 보자마자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정말 아무런 공부를 안 한 거야. 이거 봤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렇죠? 아무런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렇죠? 야, 어떤 함수 두 개 함수 합성했습니다. 합성한 함수에다가 x를 넣었더니 x가 나온대. 이런 함수놈에다가 이 함수에다가요 x를 넣으면 그냥 x가 나온대. 지어 있던 f 합성 g가 뭐야? 이게 항등함수 i란 얘기잖아. 그쵸? 항등함수 i란 얘기죠. 자, 이게 뭐야? 이게 역함수의 정의죠? 정의 따라서요? F 인버스가 뭡니까? G예요. G 인버스 뭡니까? F에. 이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게 안 긁어져 나면 이제 곤란하다. 그쵸? 곤란한 거야. 다시 정리합니다. 그쵸? 매우 중요한 식. 떴으면요? 이게 항등함수? 이게 역함수의 정의? 따라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F 합성을 만족할 때 G 합성. G포. 그쵸? 이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GX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겠는데 GX가 뭐라고요? G가 GX는 현재 F 인버스 X시라고요. 됐습니까? GX가 F 인버스니까 다시 써볼게. GX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FX의 역함수가 GX 맞는데 그걸 구하려면 안 된다고.
fx gx는요 f 인버스 했으니까 다시 쓸까?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4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f 인버스 4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야. 그렇죠? 그래서 f 인버스 4값 구하라고 합니다. 선생님 f 인버스 4값 구하면 다시 또 f 인버스 구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아닙니다.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f 인버스 4를 뭐라 그래? p라고 할까? p라고 합시다. 이거 있으면 땡땡 뭐야? 아, fp를 얼마입니까? 4인 걸 다 알고 있잖아. 맞지? 항상 이런 거야. 따라서요. f 인버스 4를 p라고 하고 fp가 4니까 f라는 함수통에다가 p를 넣어주면 4가 나와야 돼요. 여기다가 p를 넣어주면 4 나와. 루트 2p 마이너스 4. 루트 따라서 루트 2p 마이너스 4가 4가 돼야겠어요. 그렇죠? 양변 제곱 해주면요. 16이죠? 12요. p는 6 나오네요. 그렇죠? p가 6이면은요. 되나요? 안 되잖아. 진짜. 다시. 16, 20이죠. 바보예요. p는 10 나와 있어요. p는 10. 10 나오면요. 됐네요. 그렇죠? p가 10인 걸 알았으니까 p가 10이니까 얘가 얼마라고? f 인버스 얘가 p 얘가 p인데 얘가 10이라고. 10이니까 우리가 찾은 정답은 이제 f 인버스 10을 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이제 마무리. f 인버스 10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 f 인버스 10을 이번에 뭐라고 할까요? q라고 할까요? 이 값을 q라고 하고 이 q가 바로 뭐야? 우리가 찾는 정답이죠. 정답. f를 q 값 구하러 가는데 짝꿍. 얘랑 항상 짝꿍. f 인버스 10이 q니까 fq는 얼마? fq가 10인 걸 알겠냐고. 따라서 주어진 저 함수통 f에다가 x 대신에 q를 넣어주면 루트에 이번에 2q 마이너스 4 이 값이 얼마? 10 나올 때 q가 얼마니? 제곱하면 100 넘기면요 96 계산해야 되죠? 100 96 53 나오나? q는 얼마? q는 53 이렇게. 그쵸? 양변 제곱해주고 아니잖아. 52죠. 병신아.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요. 그쵸? 병원 가야겠습니다. 그쵸? 어떻게 하죠? 이거 다시 2q 빼기 4는 얼마입니까? 100이죠. 여기면요? 104죠. 104. 예, 52요. q가 얼마다? 52. 따라서 우리가 찾은 정답은 얼마입니까? 52가 빰빰 정답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답은 몇 번? 예, 3번이 정답. 자, 돌아와서 여전히 뭘 이용하고 있어요? 예, 여기 중요한 역함수의 정의. 이게 역함수 정의로 안 보이면은요, 역함수 공부가 덜 된 거다. 그쵸? 덜 된 거야. 반드시 켜야 됩니다. 원리 그대로. 다음에 g가 f 인버스니까 바꿔줄 수 있죠? 여기서부터 정답 구하는 거 f 인버스 구하면 안 되죠. f 인버스가 g인 건 아는데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승질을 활용해서요. 수월하게 저 정답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죠.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거야. 그렇죠? 앞쪽부터. 지워버리고 다음 문제 갑시다. 다음 문제는요. 두 함수 이거와 저거에 대해서요. 이걸 또 구하래. 그렇죠? 비슷한 문제네. 그렇지? 방. fx가 있는데 그냥 fx, gx 이런 것들이 무리함수가 쓰이고 있는 것 뿐이야. 별거 없이요. 나머지는 사실은 앞서 배웠던 내용들이다. 그쵸? 플러스 4. 계속 복습해져 가면서 강해져 가는 거죠. 점점 완성돼 가는 거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런 느낌이 없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그쵸? 어? 수학은 기초가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과목인 거 다 알고 있죠. 자, f 인버스 합성 g 이럴 때 f 인버스 합성 g 한 다음에 전체의 인버스 해놓고요. 여기다가 2의 값 구하래. 그쵸? 2 값 구하래. 그쵸? 갈까? 얘는요. 인버스를 때리는 순간 어떻게 이걸 때리는 순간 인버스 해주고요. 자리 바뀌는 거니까 얘는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f는요. f 인버스 인버스는 f죠. 그쵸? 이렇게 역함수 자기 자신. 즉 얘가 이거라고. 그쵸? 다시 g 인버스에 f 2 값 구하라는 문제. 그쵸? f 2 값은 끝났죠. 넣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에다가 4, 5 나와요. 그렇죠? g 인버스 5 갖고 가라고. 이거 구할 때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되죠? 그만 흥분해도 되지. 이거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equal k라 하자. 이렇게. 그렇죠? k가 우리가 찾은 정답인데요. 이거 보자마자 이제 어떻게 놓는 이유는 gk가 얼마야? gk가 5죠. 그렇죠? 역함수 성질 gk가 5니까 이걸 이용해서 k값 구하려고. 그렇죠? 역함수 구하지 않고 역함수 성질을 활용하자. gk 루트에 2k 플러스 얼마입니까? 5 나오면 되겠어요. 양변 제곱합니다. 24니까 k는 얼마? k는 12요. k가 12 우리가 찾는 정답 얼마라고요? 1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12 주관식 문제 할 수 있겠죠. 자, 마무리 가자. 마무리 마지막 문제다. 뚜뚜 마지막 문제. 함수 fx가 있는데 이번에는요 무리함수를 쪼개놨어요. 구간을 쪼개놨다. 그렇죠? 볼까?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는 누굴 따라가냐면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는요 누구를 따라가냐면 1 마이너스 루트 x요. 이걸 따라갑니다. 함수가.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누굴 따라가냐면, 누굴 따라가냐면 루트의 1-x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이럴 때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a16을 만족한 상태.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하고 얼마예요? 여기다가 a를 넣어주고 이것이 얼마예요? 16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상수 a값 구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알겠어? 간단해. 일단 f 인버스 인버스 나왔지만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의 역함수를 구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바바리언. 알겠어요? 완전 에마추어. 역함수 성질을 쓰면 돼. 성질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성질을. 그렇죠? 성질을. 그래서 일단 저 그래프가 좀 문제인데 구하지 않았으니까 한번 그려볼게. 우리 잘 그릴 수 있으니까. 자, 나눠놓고 선생님도 색깔도 쓸 수 있으니까 색깔까지 써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봐. 일단 빨간색으로 x가 0보다 커나 했을 때 요 범위에서 요놈 한번 그려보자. 요놈 한번. 얘는요, 어떤 그래프를 y 퀄 마이너스 루트 x 그래프를. 야, 마이너스 루트 x는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x는요, 네, 양수가 음수니까 이런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 얼만큼? 1만큼 업시킨 거야. 그러니까는 0,1을 지나고, 그죠? 0,1을 지나고 다음에 y가 0일 때 x값도 1이겠네요. 그쵸? 1. 그래서 쉐렛!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야. 누가? 요 빨간색 요 그래프는요, 요놈이라고. 쉐렛 이렇게. 그쵸? 이거 단조 감소하고 있어요. 그쵸? 그릴 수 있어야 돼. 요 노란색 요놈은요, 요놈은 약간만 좀 갖고 와볼까? 얘는요, 루트의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묶어주면 이거잖아요. 그쵸? 사실 이거는 마이너스 묶어주면 이거지. 얘는 y 콜 루트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루트 마이너스 x는 이거잖아요. 이런 그래프를 x 추가 얼마큼?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y 콜 루트 마이너스 이런 그래프를 1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0일 때 1 지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뭘 믿으래? 0보다 작을 때만이니까 이건 필요 없겠고, 여기서 0,1에서 만나면서 쉐렛 이런 그래프예요. 그쵸? 즉, 요러한 그래프라고. 요게 바로 뭐야? y 컬 fx. 그쵸?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놈을 따라가. 이런 놈. 요거는 지금 생략돼 있어. 0보다 작을 때만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다음에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는요, 루트의 마이너스 루트 x를 1만큼 업시킨 것 요런 놈이죠. 그쵸? 자, 이제 정답 구하러 갑니다. 자, 상수. 얘는 솔브 하기로 f 인버스 a에다가 이게 16이다 이런 거지. 그치? 됐어요? 그러면 봐. 이제 거꾸로 하면 돼. 왜? 여기서부터 해줬을 때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얘를 알고 있으니까요, 얘를 안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옥죄오면 되는 거죠. 요거 빨간색 요놈 f 인버스 a를 선생님 이거를 p라고 하자. p. 어? p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p. 얘가 p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주원식은 이제 f 인버스 p가 얼마입니까? 16이에요. 그쵸? 됐죠? f 인버스 p가 16인데 이거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인버스 구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 따라서 f16이 얼마니까 떠들어 f16이 p다 이런 이야기죠. 그치? f16이 p니까 16은 어떻게 0보다 커나 갔죠? 아, 여기 있어. 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16 넣었을 때 p값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16을 어디다 넣어야 돼? 당연히 16은 0보다 크나 같은 놈이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알겠어요? 16 넣어주면 루트 16, 4, 1 빼기 4, 마이너스 3. p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라고. 아, 이 p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다 이걸 알게 된 거지. 그치? p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3 따라서요? 다 왔죠 이제. f 인버스 3만 더하면 돼. f 인버스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넣어주고 이게 지금 얼마야? 16이죠. 그렇죠? 아, 다시 a값 구하는 거죠. 쏘리. 아, 다시요. a값 구하는 거죠. f 인버스 a가 얼마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됐어요? 이 상태에서 a값이 궁금한데 다시 한번 f 인버스 벗기자. ff 때려주면 f 마이너스 3이 얼마다? a다. 그치? f 마이너스 3이 a다. 그렇죠? f 마이너스 3인데 이번에는 함수통에다가 양수를 넣는 거야? 음수를 넣는 거잖아. 음수 마이너스 3 이걸 넣는 거죠. 이때의 값이라고.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를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마마산 플러스 3, 4, 루트 4, 2.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값이 얼마다? 2인 걸 알게 돼. 그쵸? 우리가 찾는 A 값 얼마입니까? A가 2면은 정답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A 값 얼마다? 2가 정답. 됐어요? 자, 이거는 이번에는요, 이 결과를 구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알려주고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별로 어려울 게 없다. 똑같이 갔는데 안에서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F 인버스 이 덩어리가 16이 되려면 이 덩어리가 뭐가 될까? 덩어리를 치환하세요. 치환하면 이렇게 돼서 P값 구할 수 있잖아. 따라서 이 덩어리가 마이너스 3이면 된다고. 다시 또 이 A값 궁금하죠? 응? FF 해서 어떻게 돼요? F 마이너스 3이 A가 되는 것들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이런 16을 넣을 때는 누굴 따라가? 저기 있던 위에 있는 식 X가 0보다 커나 같은 걸. 마이너스 3을 주어진 함수 통에 넣을 때 누굴 따라가? 당연히 0보다 작을 때 밑에 식을 따라간다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됐어요? 자, 돌아와서. 자, 이제 무리함수가 마무리가 됐는데, 무리함수. 일단 유리함수보다는 좀 더 간결할 거야. 정리하기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유리함수에서 배웠던 내용들, 무리함수에서 배웠던 내용들, 기본적인 것들, 점근선,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 그다음에 기본적인 형태들 다 완전히 잘 마스터해 둔 상태에서 이제 공부할 땐 어떻게 돼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우리가 앞서 배웠던 함수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같은 능력을 찾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쌍으로 철례처럼 쌍으로 엮어서 한꺼번에 샥샥샥 정리해주면 좋겠다. 무리함수까지도 깔끔히 마무리가 되기를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